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끝.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디지털 플랫폼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플랫폼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 요기요, 리니지M, OTT, 줌 등의 플랫폼은 확진자 폭증으로 일상 회복을 중단했던 작년 12월과 대비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제동이 걸렸는데요. 반면 카카오티, 우티,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모빌리티와 여행 앱은 이용자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거나 소폭 증가했어요.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에 강한 플랫폼은 코로나 파티가 끝나면서 이용자 감소로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결 수집형 게임 서비스를 추가하여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한 제페토, 시리즈 순차 공개 서비스로 로그인 효과를 노리는 넷플릭스, 변동성 위험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NFT에 과감히 투자하는 넷마블, 시공 중개 이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 오늘에즈 등 엔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플랫폼들은 맞수 대결을 펼치고 있답니다. 팬데믹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플랫폼 업계가 엔데믹 이후 울상 짓고 있는 요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댐이었습니다.